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택배,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팅클러? 팅클러라는 회사에서 택배를 받았는데요. 협찬이에요. 이렇게 이메일로 요 팅클러라는 회사에서 탈취제, 또뭐 성장 촉진제, 살충제, 살균제 등 섬유 린스제, 뭐 섬유 탈취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는 곳인데 이메일이 왔어요. 저기 써보고 싶으신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언박싱을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저 뒤에 분갈이한 오늘 다육이들도 조금 보여드리고 협찬받은 거 네, 요즘 협찬을 제가 자주 받네요. 네, 좋은 일이에요. 싱클러라는 회사에서 첫 번째로 요거는 발효 미생물 천연 탈취제 제가 꺼내 볼게요.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천연이라 그런지 상뼈 같은 거라든지 요런 게 굉장히 심플해요. 세련돼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발효 미생물로 만든 천연 탈취제인데요. 요런 거, 요거는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곳, 화장실, 부엌, 또는 이제 또 냉장고 청소하고 이럴 때요 탈취제를 뿌려주시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생물 천연 탈취제라서 인체에도 해롭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팅클러라는 천연 탈취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물론 이제 생활에 많이 필요를 하지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아트먼이라는 거예요. 미생물 생리활성제라고 요 아트먼은 물에 타서 뿌리잖아요. 흙에 뿌리면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져요. 아주 옥토가 돼가지고 모든 식물들을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효능하고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조그만 글씨라서 다시 제가 써서,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를요, 이렇게 아트먼을요, 여기는 뭐 이렇게 사용법은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요런 생리활성제, 이제 성장 촉진제죠, 말하자면. 요런 거는 이렇게 뚜껑 하나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한 500ml, 여기 500ml 물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타서 줍니다. 타서 주고요. 그럼 이거 이제 한참 써요. 여기 보면은 아트먼의 효능과 아트먼의 특징, 아트먼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아트먼은 복합 유로 미생물을 특수 가공 처리하고 활성도를 높인 발효액입니다. 천연 원료와 천연 호르몬,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작물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토양을 정화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아트먼의 효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원이에요. 정원, 이렇게 식물이 많은 곳에 식물이 많은 곳, 특히 습기찬 곳, 그늘진 곳, 메말라서 식물들이 자라기 힘든 곳에, 특히 시들고 병이 잘 걸리는 장소에 특히 좋다고 해요. 요게. 미생물 생리활성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옥토가 아주 나쁜 곳, 좀 환경이 안 좋은 곳, 그런 곳에다 뿌려주면은,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해주고, 식물이나 수목을 강하게 키워주며 가수나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열매가 또 크게 달리고 맛이 있으며 색감 등이 아주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일찍 싹이 트고 늦게까지 잎이 초록색을 띱니다. 냉해를 예방해주고 폭염, 가뭄 등의 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지난주에 와가지고 제가 요거를 상추 심은 곳에 뿌려봤더니 진짜로 요게 영양제 준 거보다 더 빨리
아주 크고 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트몬이 참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저는 요거 탈취제, 이게 이제 탈취제도 이게 천연 탈취제기 때고 자연 천연 네 탈취제고 미생물 생리활성제 천연 원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 아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할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그 분갈이 한게 있거든요. 분갈이 한 곳에다가 조금 접어놓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분갈이 해주고 아직 물을 안준 그런 아이들인데요. 다육이한테 일단은 좀 다육이도 이게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요 아이들이 뿌리 생장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영양제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요즘에 영양제 안준 아이들, 요 아이들한테 좀 줘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페리도투 좀 줬고요. 네, 요거는,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이것도 이제 분갈이 오늘 해준 건데요. 이렇게 조금씩 생리활성제를 줘봅니다. 네, 요거. 요거는 사막의 별이죠. 사막의 별도 조금씩 줘봅니다. 신발에 탐내듯 심은 거거든요. 여기다도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한번 볼 거고요. 요거는 보톡스 립스틱이에요. 여기다도 아트먼을 타서 줘봐요. 아이들이 요게 이제 다육이들도 가뭄이나 폭염 뭐 이런 데에도 굉장히 대항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아트머니 참 여러모로 쓰일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식물들에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 있잖아요. 이런 거 해피트리 이런 데다가 주면 이제 지금도 잎이 파릇파릇한데 더욱더 파릇파릇하고 강하게 자라겠죠? 네, 이거는 스파트 필름 여기다 줘보겠습니다. 스파트 필름 줘봤고요. 조금 아이들이 비실비실한데 여기다 주면 좋겠죠? 네, 가제발 선인장 이렇게 줘봤고요. 네, 여기 스파트 필름에도 줘보겠습니다. 네, 요거 어린 고무나무니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식물에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키우는 이런 다육이, 또 가실나무, 열매나무, 또 상추 키우기 이런 곳에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트먼 네, 많이 애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아트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아트먼 탈취제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냄새 제거가 확실히 되고 냉장고 냄새도 아주 싹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트먼과 팅클러 요 리뷰를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